미나상 고니치와. 자, 그럼 곧장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역시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가 나왔죠. 자, 이제는 비슷한 글자라기보다는 장음의 유무 혹은 있다면 그 위치에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묻고 있는데요. 자, 오렌지라는 단어는 아주 상습적으로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오렌지, 장음이 없습니다. 자, 커피, 코히.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코히. 이걸로 실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만,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은 코히. 맨 마지막까지의 장음을 별로 안 지키고 틀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셔츠! 라고 해서 두 박자로 짧게 셔츠 읽어야 되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장음이 옳게 들어있네요. 뉴스 몇 박자인가요? 그렇죠. 요음 빼고 세 박자로 읽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박자를 세는 문항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뉴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몇 번 써보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B, D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박자 수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런데 카타카나 없이 히라가나도 제시하지 않고 일단 한자만 제시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게시판에 한자를 몇 개 외워야 되나요? 몇백 개를 외워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본어에서 수능을 대비하는 한자에 대한 자세라면 쓸 수 없어도 그 한자를 눈에다 사진으로 익혀서 공항은 쿠코였지 라고 히라가나로 발음할 수 있을 정도까지에 암기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한자들을 획순까지 다 쓰려고 10번씩 20번씩 쓰려고 물론 좋은 자세이지만 그렇게까지 시간 할애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항 정말 잘 틀리는 단어죠. 쿠코. 한국 사람들 정말 장음에 약합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면인지 저도 눈에 눈이 들어가면인지 아직 헷갈리는데요. 한국인들은 장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본어에 장음이 들어가는 단어에 많이 실수를 해버려요. 자, 구고 네 박자죠. 두 번째 표 티켓이라는 단어입니다. 킵였었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금은 사이즈가 작지만 앞에 오는 글자의 입모양, 즉 뭐라고 하죠? 모음이죠. 모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음을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박자로 인정해 주셔야 되죠. 참고로 우리 조금만 야유요. 야유요. 써볼까요? 야유요. 자, 모음이잖아요. 앞 글자의 모음을 내쫓고 자기가 들어가는, 즉 입모양의 변화를 주는 그런 야유요는 당연히 박자에서 제외시켜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키프 총 세 박자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3번까지 보시면 되죠. 자, 3번은 야채 가게, 식료품 가게 라는 뜻이었고 야오야, 야오야 라고 읽죠. 자, 네 번째는 사진입니다. 샤 싱, 샤싱. 요음 나왔네요. 따라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단어가 되겠고요. 자, 5번에는 주소죠. 주소 여러분들 잘 쓰실 수 있나요? 늘 항상 단어 테스트 봐도 틀리는 게 주소인데. 자, 주소는 주, 앞이 길고 뒤가 쇼, 짧은 단어죠. 따라서 주, 쇼. 요음이 두 개나 들어갔기 때문에 자, 스펠링의 글자는 총 다섯 개이지만 박자는 세 박자로 읽어야 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구고.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한자까지 눈여겨서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까요?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이 단어를 성실하게 잘 암기했는가, 순수한 단어 암기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출발이란 단어는 슈바츠, 슈바츠가 아니라 슈바츠라고 해서 실은 초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스펠링이 되겠고요. 보통 평소에 우리가 일본어를 영어처럼 많이
그 목숨 걸고 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크게 크게 읽고 뭐 읽는 연습에 좀 약간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하시는데 평소에 읽을 때 슈빠츠라고 성의 읽게 성의 없게 읽지 마시고 자 한 번을 읽어도 슈빠츠라고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서 읽어두신다면 자 이런 스펠링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가르라는 동사 마가르입니다. 자 역시 많은 학생들이 마가르 아닌가? 라고 자 이 한자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마가르인지 마가르인지 자 이런 오쿠리가나에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3번 발달하죠. 역시 오쿠리가나입니다. 한자 나머지 히라가나를 오쿠리가나라고 하죠. 자, 우리 발다라는 형용사는 아카, 르이 였었죠. 그래서 아카까지 발음이 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타테모노죠. 타테모노. 하이. 그래서 땡땡. 닭점만 없애주시면 되고요. 자, 5번에 식당이죠. 식당. 우리 보통 한국어에 이응 받침의 한자 발음은 늘 항상 그죠? 식당, 공항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기 때문에 자 일본어에서는 보통 장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공항 자 한국어의 이응 받침의 발음을 가졌기 때문에 쿠, 고 총 네 박으로 읽었었잖아요. 자 따라서 쇼크도 역시 성의 없게 읽지 마시고 한 번을 읽어도 쇼크도 라고 자 박자에 주의하시면서 읽어두시면 역시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